안녕하세요. 어쩌다 하중부입니다. 자, 지금 어머니께서는 깨를 뭐 옮겨 심으신다고 지금 그러고 계시네요. 아, 비가 오는데, 오늘 비가 예정됐던 대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일단, 고추나무, 풀과 함께하는 고추나무. 상태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. 깨가 이제 많이 올라왔네요. 네, 들깨가 많이 올라왔고. 네. 여러분,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제초작업 해주셨는데, 또 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쪽이 세력은 더 세고요, 풀 세력은. 가급적이면 빗소리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. 녹음기를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, 이런 날은 녹음기로 해서 더빙하면 참 좋을 텐데, 어쨌든 간에,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요, 가지, 요걸 한번 보고요. 가지가 이렇게, 올라오고 있습니다. 또, 이렇게, 올라오고 있고. 그 다음에, 좀 보여드릴 게, 저희 지금 여기 풀이 자라고 있고, 그 다음에 호밀로 멀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, 그렇게 많이 질퍽질퍽 하지는 않습니다. 고추도 뭐 특별하게 꽃도 계속 피고 있고 여기 아래 빨간색으로 청양이 하나 익은 게 보이네요. 물론 나방 먹은 것도 보이고요. 여기는 바열 왼쪽이고요. 트리플엑스가 많이 익었습니다. 어제보다도 보시면 이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지금 위쪽에도 갈색으로 익어가고 있고요. 나방피해가 먹었던 것들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나방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쭉 한번 찍어드리고 시드름병 증상이 또 나타나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아마 요번 비가 끝나고 나면 또 나방이 또 극성을 또 부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비가 오고 나면 나방들이 또막 알에서 막 깨어나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유충들이 야 이렇게 큰게 잡혔네요. 흰 나방인가? 이거 나방이 보십시오. 비가 좀 왔다고 사마귀가 있죠, 사마귀. 사마귀 두 마리가, 어이구, 사마귀 세 마리 들어왔습니다. 여기 한 마리 있고, 여기. 여기 한 마리 있고, 여기 한 마리 있고, 저기 네 마리 들어왔네. 와, 씨, 말도 안 돼. 네 마리나 들어왔어요. 와, 진짜. 사마귀 미쳤다, 진짜. 아, 사마귀가 밖에 있어야 되는데, 사마귀가 이렇게 안에 들어와가지고, 아이고, 여기서. 잔치를 지금 벌이는 것 같아요, 매번. 잘 잡지도 않는 것 같아요, 사마귀가. 네, 먹을 게 많으니까, 자, 여기, 보시면, 보이시나요?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, 그냥 뭐, 관망새예요, 관망새. 그냥, 지켜만 보고 있어요. 아마 사마귀는 여기서 끝끝내 죽지 않고, 몇 세대를 이어갈지도 모릅니다. 왜냐면은 여기 먹이가 많으니까, 풍부하거든요. 요즘 와, 사마귀가 먹이 잡아먹는 것도 촬영할 수 있으면 재밌겠는데요. 촬영이 될지 모르겠네요. 망이 이렇게 있어서. 잡아먹는 건딱 특별하게 보이진 않네요. 일단, 진행하겠습니다. 여기 뭐 비가 와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전혀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. 이것도. 그래서, 보시면은 나방이 계속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. 진행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. 투어를. 지금 비가 그렇게 뭐 많이 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부슬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. 아마 내일까지 비가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, 모르겠네요. 어떻게 될지. 내일까지 올지 아니면 오늘로 끝날지.
멀리서 보여드리면, 너무 가깝게 보여드리니까, 빨리 지나가니까 잘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, 가능하면 좀 촬영하는 것도, 잘 촬영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쪽에가 지금 나방패가 좀 있고요. 나방패가 없는 건 아닙니다. 있는데 더 늘어나지 않아서,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고추가 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. 보시면 여기다 한번 앉아볼까요? 자, 보시면 쭉 한번 보십시오. 조금 날씨가 어두워서 촬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약간 어두우면 촬영될 때 조금 이렇게 흔들림이 보이더라고요. 눈에 좀 거슬릴 정도로. 그래서 오늘은 60프레임으로, 그동안에는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왔는데요. 오늘은 60프레임으로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30프레임으로 촬영했던 이유는 60프레임은 너무 용량이 커져서,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은 올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저희 집이 지금 요 과수원, 그러니까 과수원하고 저밭 있는 곳이 지금 일반 주택가가 아니에요. 밭에다가 지금 집을 짓고 저희가 이렇게 과수원하고 이제 밭 이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여기 안 들어옵니다. 그래서 제가, 아유, 보십시오. 아주 그냥 그래도 큽니다. 아주 엄청 컸어요. 언제까지 클지 모르겠네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편법을 사용을 해가지고, 업로드를 좀 기본적으로 좀 용량이 작은 걸 하고 있고요. 용량이 큰 거는 제가 가능하면, 영상을 한 두세 개씩 한꺼번에 편집을 좀 많이 해가지고, 혁신도시에 있는 백다방 가서,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. 거기 가서 이제 시간 있을 때 업로드도 좀 하고, 이제 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,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와이파이 동량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. 여기 뭔가 벌레가 좀 있네요.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네. 촬영이 지금. 앞에, 카메라 앞에 물기가 좀 묻었을 수 있어가지고, 지금 제가 약간 좀 편집을 했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고요. 보면 지금 고추가 노린지는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데,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노린지가 좀 많이 보였다고 하셔서 조금 좀 찾아보고는 있는데요. 확실하게 노린지는 안 보이고, 그리고 액비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, 액비를 저희 그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액비는 좀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겠다. 저도 그 말에 좀 어느 정도 동감을 좀 해서요. 3일에 한 번씩, 기존에 주는 양은 동일하게 하고, 그 대신에 3일에 한 번씩 좀 계속 꾸준히 한번 줘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물론 이제 날짜 좀못 맞출 수도 있어요. 한 4일에 한번할 수도 있고, 좀 빠르면 2일에 한번할 수도 있고요. 왜냐면 이제 배 수확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일부터는 배를 따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바쁘면은 좀 고추밭에는 제가 못 나올 수도 있는데, 가급적이면 한 10분이라도 이렇게, 아니 5분이라도 잠깐 나와서 촬영하고 이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할 건데요.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, 시드럼 증상이 있었던 데가 지금 딱히 눈에 띄는 건 없네요. 오전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오전은 좀 넘었죠. 10시가 넘었으니까. 오늘도 지금 조금 늦게 나온 이유가 비도 오고 그래서, 지금 저희 그 무, 배추 심을 그 밭, 거기 이제 로터리 치고 이제 한 거, 이제 저희 관리기, 그 영상 편집을 좀 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. 이것도 이제 오늘 다 촬영해가지고, 오늘 좀그 편집한 게 조금 많아요. 그래서 이따가 여기 촬영하고 배밭에 가서 잠깐, 배 과수원에 가서 잠깐 보고, 거기 있는 것까지 좀 촬영한 것까지 좀 해서, 오늘 것까지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와이파이 동량을 좀 갖다 오려고 합니다. 고추가 깨끗하고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고추가 이 정도만 자라줘도 한
한 주에 한 3, 40개 이상은 딸수 있을 것 같아요. 올해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내년에 조금 빨리 시작하면, 한 100개까지도, 한 100개 정도 따면 되지 않을까요? 한 100개 정도? 100개 정도만 따도 이큰 고추, 큰 고추, 큰거 100개 정도만 따면 충분히 제가 원하는 수확량이 나올 것 같긴 해요. 네. 일단 한번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. 뭐 고추 개수를 다셀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무대로 달아보긴 할 건데요. 자, 보셨고요. 여기도. 여기는, 화마귀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. 화마귀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, 나방만 지금 잔뜩 들어와 있고요. 저쪽에 잡히는 나방하고 이쪽에 잡히는 나방하고 좀 틀려요. 네. 이쪽이 조금 작은 나방들이 많이 잡히고, 저쪽은 좀큰 나방들이 잡히네요. 지금만 날아다니죠. 여기는 아마 거미줄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, 위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지금 거미줄이 저 위에까지 거미줄 다 쳐져 있거든요. 이쪽 위에까지 이 부분이 지금 다 거미줄 형성되어 있는데, 이 밤나무를 잡으면서 이렇게 거미줄이 쫙 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은 그래서 사마귀가 오지 않는 거 아닌가. 사마귀도 거미줄에 걸리면 못 빠져나오겠죠. 저쪽에는 그래도 좀 거미줄이 아직 형성이 안 되겠다 보니까 좀 저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고, 네 마리나 들어가 있습니다. 소문을 낸것 같아요. 일로 오라고. 자, 나방이 보시면 나방 보이시죠? 나방입니다. 이거 나방이 이렇게 있어요. 밟아볼게요. 그런 것 같아요. 요것도 지금 나방인 것 같은데, 이렇게 지금 비가 오고 나면 나방이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. 뭐 나방뿐만 아니라 뭐 모기들도 늘어나겠죠, 개체수가. 다저 꽃충기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갈 예정입니다. 그 전에 이제 먹은 거는 어쩔 수 없고, 이제 들어가서 더 이상 많이 늘지 않도록.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은 항상 그충 관련된 방제를 하는 것 같아요. 일반 농가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고, 그러니까 병 관련된 방제는 저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비 오기 전에, 그리고 충 관련된 방제는 비 오고 난 다음에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자담식은 뭐 오이라고 유황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따로 그렇게 경계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, 사실. 왜냐면 이제 오일 쓰더라도 유황, 자담 오일하고 은행하고 쓰더라도 유황을 조금씩 넣습니다. 넣어가지고 살충 효과도 비 오기 전에 또 한번 제거해주고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거든요. 그리고 비 오고 나서도 또 이제 탄저병 때문에 한번 해주고, 비 오기 전에도 해주고, 비 오고 난 다음에도 해주고,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씩 방제를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. 근데 올해는 전혀 그런 걸 해주지 않으니까 날씨 별로, 고추밭에서는 날씨에 대한 민감성이 많이 떨어졌어요, 사실 올해는.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 온다 그러면 비 오기 전에 무조건 빨리 탄저병 때문에 유황 하고 이제 오일하고 은행하고 해서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, 올해는 뭐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. 비 그치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뭐 살충 효과는, 아 저기 살균 효과는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살충에 관련된 약을 하면서 유황 좀 넣어서 이제 같이 이제 이중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올해는 좀 그런 건 없고. 자, 요거는 지금 시드름 증상이 나타난 지 지금 오늘로써 11일째가 되나요? 11일째가 되네요, 지금 11일째. 제가 보니까 8월 1일부터 이 증상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. 그래서 11일째 좀 됐는데 아직도 완전히 죽지는 않고, 완전히 죽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죽었다고 해야 될지 말했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, 지금 이 상태가. 목숨만 지금 붙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, 이쪽에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처음에 조금 약간 시들었다가 지금 다시 팔팔해지고 있는데, 오늘 오후에도 한번 나와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, 이 영상은 오후에 영상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건 내일 영상에 같이 첨부해서 올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영상에 같이 첨부하는 게뭐 그렇게 이제는 작업을 좀 했는데, 오늘 영상을 다 편집해서 올려버리면 내일 거를 올릴 수가 없어서 그거 합쳐가지고,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요거는 지금 아직도 시드름 증상은 하나밖에 없는 걸로, 지금 공식적인 시드름은 하나로만 확인이 됩니다. 세 개였다가 두
국외는 다시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, 근데 이것도 살아났다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, 한번 좀 보여, 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트리플 X에도 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하는데, 이파리가 6개면 좋다는데, 지금 5개네요. 5개. 6개짜리도 있었는데, 요거는 이제 6개짜리, 5개고, 요거는 6개죠. 요거는 6개고, 요거는 5개고, 왜 6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6개짜리가 있어야 더 과가 크다?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가끔씩 보기는 하는데, 여기 6개네요. 네. 총체벌레도 여기 보면, 여기 조그마한 게 하나 뭐 기어다니는 게, 떡덤 같은 거 하나 있는 걸로 봐서는 총체벌레도 있는 것 같고요. 자, 메뚜기 그렇게, 끼 놀고. 자,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만 고추나무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고추밭이나 고추나무나 뭐 어떻습니까? 자, 여기까지 촬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번에 방어토마토가 꽤나 달리게 생겼네요. 그럼 꽤나 달려요. 여기까지 촬영 마치겠습니다.